늦은 시간 소녀는 학교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하지만 평소에 10분마다 한 대씩 있던 버스는 오늘따라 좀처럼 오질 않았다. 그렇게 10분, 20분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택시만큼은 계속 지나가는 거였다. 순간 택시를 타고 갈까 하다가 집이 멀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내 다시 버스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나가는 택시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녀는 기겁을 했다. 난 귀신이 있다고 믿는 편이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밤에 잘 때 문을 열고 자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다. 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동안은 밤에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잤지만 귀신이 들어올까봐 이제 꼭 닫고 자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오늘따라 쎄한 느낌에 잠이 오질 않았다. 그래서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튼이 휘날리기 시작했다. TV를 켜니까 공포영화가 나오고 있었다. 마침 처녀 귀신이 흐느끼는 소리를 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는데 난 무서운 건 딱 질색이어서 채널을 돌렸는데 다른 채널들은 전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소녀가 기겁한 이유는 지나가는 택시들이 전부 번호가 똑같았기 때문이다. 즉, 소녀의 시간이 계속 되돌려진 것이다. 창문을 닫아서 바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커튼은 휘날리기 시작했다. 즉, 창문을 닫아도 귀신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였다. TV는 스피커가 망가져 있었는데 처녀 귀신이 나온 채널만 소리가 났다. 즉, TV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던 것이다.